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SNS 플랫폼 개발을 예고한 듯한 글을 게재해 화제입니다. 그는 트위터 계정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트위터는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는데요. 덧붙여 그는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만드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한 배경에는 그의 트윗이 주가와 암호화폐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를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는 테슬라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전문 변호사의 승인을 받고 트윗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그는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투표를 붙였고 투표 참여자 중 70.4%가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투표 결과를 감안해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가라는 글을 올리면서 실제로 그가 직접 SNS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